비빔밥 한다고? 제육볶음. 네. 그 다음에 애호박전. 애호박전. 네. 그 다음 상추갓절 이렇게 네 개로 하는 걸로. 그렇게? 기대할게요. 혹시 양 고기 양 얼마나 있어요? 고기 한 1kg 있나? 아니요. 500? 고기가... 고기... 소스 몇백 그램 될까?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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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00g 되는 것 같습니다. 두근입니다. 두근이면 한근에 600. 한근에 600. 원래 내 손이 왜 잘못된 거죠? 그러니까 1kg까지는 아니고. 내 손이 왜 잘못된 거죠? 여러분. 네. 제육볶음 네. 저에게 맡겨주세요. 어떤 거? 제육볶음. 아, 제육볶음 언니가 할 거예요? 기대할게요. 아, 아닌가? 언니 뭐 만들어요? 아닌가요? 언니가 해도 돼요. 네. 그럼 저에게 맡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간장 넣고 생강즙이 있을까요? 생강즙이 있을까요? 여기 뭐 하려고 생강까지 찾아? 얼마나 필요해요? 생강 얼마나 필요해요? 간을 숟가락. 응? 생강즙이랑 다를걸요 언니? 계량 잘해야 돼요? 됐어, 충분해. 뭐 할 건데? 물어보지 말까? 아, 네. 알았어. 저희를 믿어주십시오. 요거 하나만. 오, 아, 그거 완전 믿지. 감사합니다. 아, 눈매야! 고추장. 간장. 고춧가루도 넣어줍니다. 이 뭐, 무엇이죠? 제육! 제육입니까? 제육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념이 조금 진해도 어? 너무 짤 것 같아요. 하지만은 야채가 있기 때문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괜찮네.